도트로 해야 제맛이지. 그렇지. 남산대수구님 아까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여신역 100년 아주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마왕에 의해 세계는 파멸의 위기로. 갑자기 용사가 된 청년 여행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30초 안에 세계를 구하는 초단위 RPG 용사 30. 30초 안에 용사섭 어때? 용사섭 섭이 없었잖아 아까. 어? 되게 뭐가 많다? 아 됐어 그냥 해. 아주 먼 옛날 시간만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세계 안에서 두 신의 충돌을 거듭하고 있었다. 시간을 새기고 있는 시간의 여신, 시간마저 파괴하여 세계를 무로 되돌리려고 하는 초마왕. 시간마저 잊혀질 정도로 계속되던 싸움은 종결되었다. 힘을 모두 써버릴 초마왕은 어둠의 바닥에 봉인되었다. 시간의 여신도 힘의 근원인 루비를 파괴당했다. 그리고 세계에는 인간이 탄생하여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여신은 몇 번이고 강림하여 인간의 위기를 구원하였다. 여신이 강림했던 최초의 해, 인간들은 이 해를 여신역 원년이라고 하여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각지에서 여신상을 세웠다. 그러나 인간들의 평화의 그늘에서 어둠으로부터 스며나온 초마왕의 마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마력을 가진 존재가 탄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신역 100년부터 시작되었다. 발이 빠른 장천만을 가진 한 장년이 용기와 재빠른 욕도로 수많은 마왕과 싸우는 용사의 이야기. 용사 30. 용사의 여행편. 튜토리얼 메시지를 표시할까요? 30초 안에 마음을 깨야 돼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게 좀 귀찮아야지 말이야.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머, 뭐야 이거? 남자야 여자야? 어머, 있잖아. 저런 곳에 마침 좋은 것이? 남자야 여자야? 아, 남자구나. 용사지? 대륙 주변을 떠나는 작은 섬 스토레루. 지금 그곳에 한 명의 젊은 여행자가 도착했다. 용사 섭군, 잘 와주었어 이 나라에. 듣자니 여행을 위한 지원을 원한다고 하더군. 준비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부탁 좀 들어주겠소. 사실 요즘 근처 조원에 마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군. 주변 마을을 방해해서 다들 곤란에 하고 있다고 하더군. 이 부탁이라는 것은 그 조원의 마물 퇴치네. 마물은 세 마리가 있다네. 부탁하네 용사선. 조원의 마물을 물리쳐라.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메시지 필드편. 이동한다. S 아이템을 사용한다. X 누르고 있으면 대시한다. 필드를 걸어다니면 몬스터와 전투가 시작된다. 대시를 하고 있을 때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빨리 이동할 수 있지만 체력이 줄어든다. 어? 대화하기. 조원에 있는 마물을 물리치고 오게 부탁하네. 이 섬은 평화했지든 다소의 싸울 군인이 거의 없다네. 최근에 뭔가 늘어난 것 같구만. 뭔가 나쁜 예감이 든다네. 남쪽 마을에 맛있는 요리가게가 있어. 체력을 회복하고 싶어 느낀다면 가도록 해.
어? 엘비알비가 어딨어? 전투는 자동이야? 아, 좋아. 이 앞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초원의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초원의 마무리를 무찔렀다. 고맙구려, 용사사업군. 훌륭히 초원의 마물들을 물리쳤군. 즉시 포상을 준비하겠네. 뭘 했다고? 무슨 일이지? 뭐야, 뭐야? 대체 무슨 일인 건가? 깜짝 놀랐냐? 국왕 및 전 세계 인간들에게 고한다. 나는 드디어 세계를 파멸시킬 엄청난 마법을 발견했다. 이 마법을 쓴다면 앞으로 30초 뒤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다. 멍청한 인간들이여, 남은 여생을 실컷 즐겨보아라. 그럼 이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한시라도 빨리 마왕을 쓰러뜨려야 돼. 이젠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위기를 구해주게 용사서. 30초 안에 마왕을 물리쳐라. 야, 죽겠는데? 마을 약초 사야 돼. 약초 됐어? 끝이야? 야, 시간 없는데? 7초나 6초. 안 돼! 마왕을 물리쳐야 돼! 3초 남았는데! 널 잡으러 왔다! 시간 다 됐어. 30초가 지났다. 세계영 멸망하여라! 게임 오버? 저기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용사섭씨. 안녕, 용사섭씨. 나는 시간의 여신. 이름 그대로 시간을 조종하는 여신이지. 응? 이렇게 귀여운 여신이 드론 여행자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맞아, 그 말대로야. 오늘은 당신에게 제안하러 왔지. 마왕은 30초에 세계를 파멸시키는 주문을 익혔어. 당신의 발은 분명히 빠르지만 마왕의 주문의 속도에는 어쩔 수가 없지. 이대로는 세계가 멸망해버리고 만다고. 대체 어쩌면 좋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당신, 여신의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을래? 시간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시간만 되돌려주고 너의 성장 스피드도 파바박 올려줄게. 응? 뭔가 이상해? 역시 날카로워. 실은 말이야, 난 돈이 너무 좋아. 당신은 돈을 주고 나는 힘을 준다. 기부엔 테이크는 기분이잖아. 마왕을 물리쳐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내 제안 받아보는 거 어때? 시간의 여신과 계약을 맺겠습니까?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나? 아니요 한번 해볼까? 아니요? 당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은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도 옛날부터 아니오를 고르면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잖아. 게다가 세상은 멸망하고 있고 당신의 선택할 길은 알고 있겠지? 시간은 여신과 계약을 맺겠습니까? 됐어, 결정했네. 그러면 일단은 마왕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시점까지 되돌려줄게. 그 외에도 잔뜩 서비스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앞으로 잘 부탁해, 용사섭 씨.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한시라도 빨리 마왕을 쓰러뜨려야 돼. 그렇지. 자네라면 마왕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젠 나라뿐만이 아니다. 이 세계의 위기를 구해줄게, 용사섭.
이게 되돌려준 거야? 그래서 응 알고 있어. 성이나 마을 안에서는 느긋하게 하고 싶다는 거지? 괜찮아, 내 힘으로 성과 마을 안에서는 시간을 멈춰줄게. 그러니 안심하고 천천히 해도 돼. 아, 시간을 멈춰줬어. 주머니가 꽉 차서 살 수 없는데? 대화하기. 대시. 지금 싸울 수 있나? 나를 잡으러 왔다고? 멍청한 놈, 방해할 순 없다. 네 놈이 나를 이길 것 같으냐? 아, 약초. 이제 곧 파멸의 주문이 발동됐을 텐데. 그러나 이미 늦었다. 파멸의 주문을 그놈이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야. 나를 죽여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파멸의 주문을 사용할 것이다. 마음껏 남은 시간을 즐기는 게 좋아. 크악! 퀘스트 완료. 오, 마왕까지 무찔렀나. 역시 용사섭군. 그야말로 이 나라의 용사이다. 다음 여행까지 잠시 이 나라에서 푹 쉬다 가는 게 어떻겠나?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겐가? 좋아, 보상으로 캐러밴을 하사하지. 앞으로의 여행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걸세. 아쉽지만 이별의 순간인 것 같구만. 여행의 성공을 기원하겠네. 야, 이렇게 챕터 하나를 이렇게 깰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 시간 30초면 충분하다고요. 챕터 하나 깨는데. 아시겠어요? 기다리십시오, 용사 선배. 이건 저희 감사의 표시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괜찮다면 사용해주세요. 그럼 몸 건강히. 용사는 누더기를 손에 넣었다. 야, 감사의 표시로 누더기를 주냐? 야이 쓰레기들아! 용사섭씨, 일단은 수고했어. 내 힘 덕분이었지만 훌륭한 활약이었다고 생각해. 아, 성장 스피드를 올린 대신에 1일이 지나면 레벨이 돌아가 버리니까 주의해. 역시 편리한 능력에는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네. 아우, 무서워라. 아, 그런 것보다 누군가가 파멸의 주문을 가르쳐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대로는 또 새로운 마왕이 세계를 파멸시켜버릴지도 몰라. 그건 역시 좋지 않다고? 이렇게 되면 나와 용사 섭씨가 마음을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렇게 싫은 표정 짓지 말고 가자고. 어서 용사 섭씨. 용사 30 한 챕터를 끝냈습니다. 아, 정말 사이다야. 너무 좋아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석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일 이거 할까 우리? 너무 재밌죠. 내일 하자 이거.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12시 반이잖아 벌써. 아, 그냥 조금 달려? 내일 할까? 달릴까? 내일 할까? 달릴까? 안 돼, 내일 해. 잠깐 나갔다는데 벌써 엔딩인 거예요? 아니, 엔딩은 아닌데 그냥 챕터 하나가 끝난 거예요. 용사 30이니까 30초 안에 마음을 구하였으니까 그 뭐야, 마음을 물리쳐서 엔딩인 것처럼. 거기로 다른 것도 하자고? 아, 그럼 너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그럼 일단 잠깐만요. 저장. 일단 저장을 하고. 너에게로 싶어. 집들이 후에 용사놀이라니. 그리하여 여행자인 용사섭과 시간의 여신의 활약으로 이 땅에는 한때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마왕의 말이 진실이라면 또 다른 파멸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마왕이 있을 것이다. 국왕에게서 받은 캐러변을 이끌고 용사섭은 다음 마왕을 물리칠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다음 회 용사 30 대륙으로 가는 다리편 기대해 주세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퀘스트 2 대륙으로 가는 다리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랑 음악이랑 적절한가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선택. 장비 선택할 게 없잖아. 누더기. 용사 30. 투라니. 대륙으로 가는 다리. 아 잠깐만요,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요. 자, 하겠습니다. 안녕 용사섭 씨. 앞으로 여행 다시 한번 잘 부탁해. 그런데 요전에 마왕의 말 기억하고 있어? 아마도 파멸의 주문을 퍼뜨린 녀석이 있나 봐. 벌써 이 대륙에도 파멸의 주문을 배운 마왕이 있다고 해. 아, 저쪽을 봐. 어두운 암흑 속에서 지낸 지 30년 더잘 것 없는 이 몸이었지만 지나가던 늙은이에게서 파멸의 주문을 배웠다.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다리까지 부숴놓았지. 정말 완벽하다. 이제 30초 후에 세계는 멸망한다. 저게 그건가 봐. 이제 우리의 차례야. 이번에도 세계를 구해버려 볼까나? 마왕의 섬에 가기 위해선 일단 다리를 고쳐야겠지? 이 마을에서 정부를 모아볼까? 다리를 고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마을에 있는 여신상을 찾아줄래? 역시 시간을 허이허이 되돌리는 건 여신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 게다가 역시 좀 나도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자세하게는 마을에 가면 설명할게. 그럼 가볼까? 용사섭 씨. 다리를 고쳐 마왕성을 노려라. 허이허이. 한가운데 있는 것이 여신상이야. 나와 닮아서 정말 아름답지 뭐야. 여기서 돈을 지불하고 기도하면 시간을 30초까지 되돌려줄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도금이 오르니까 주의해줘. 얘 돈이 드냐고? 아, 시간은 돈이라는 옛말이 있잖아. 즉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란 이유야. 사소한 것은 신경 쓰면 안 돼. 포지티브한 생각이라기요. 용사 섭씨. 미역 샐러드. 아 뭐야 이거. 대화하기. 부서진 다리를 고치려고 했는데 몬스터가 와서 장도리를 뺏어가 버렸어. 몬스터는 동쪽의 동굴로 도망갔어. 지금이라면 아직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동굴로 가면 되는구나. 미역 샐러드를 먹었어. 자, 갑니다. 동쪽에 있는 동굴.
허이 됐어. 장돌이 찾았어. 장돌이를 목수에게 가져가라. 야 11초 10초 허이 야 9초 8초 마음보다 강해졌어. 야야야 됐어. 이제 끝났어. 미역 샐러드 먹어주고 기도 한번 해야겠네. 기도 한번 하고 진짜 돈 들다니. 오 장돌이를 되찾아왔구나. 고마워. 다리는 금방 고치니까 마을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버려. 고마워. 이제 남편도 일을 할 수 있겠어. 덕분에 다리를 고쳤어. 고마워. 조심히 가. 이건 뭐야? 아 약초 하나 미리 사놓고 미역 샐러드를 먹을 수 있겠다. 구리검. 구리검 하나 사야지. 그럼 구리검 좋아. 방패 가죽 방패 좋아. 회피를 올려준대. 오케이 가자. 야 이제 끝났지 뭐. 다리를 부숴 방해하는 전략은 실패로 끝났나? 버뜨. 하지만 이 몸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허이 크으, 다리를 부쉈을 때 힘을 너무 쓴 건가? 젠장. 퀘스트 완료. 거기도 잠깐 기다려. 장돌이를 되찾아줘서 고맙네. 밤내를 못해서 미친 듯이 쫓아왔어. 이걸 받아줘. 아직 여행은 계속할 거지? 힘내. 용사섭은 죽창을 손에 넣었다. 죽창은 그냥 죽창을 들어라. 해냈어 용사섭씨. 또 세계를 구해내버렸어. 하지만 파멸의 주문을 전했다고 하는 녀석은 찾지 못했어. 그 녀석을 찾지 못하는 한 마왕이 계속 태어날 것 같은데 이건 긴 여행이 될 것 같네. 정신 차리고 가자 용사섭씨. 자 용사삼십 2탄 엔딩까지 보셨습니다. 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야 게임을 하루에 두 개를 봤네. 미역이 좋아. 뭔데? 방금 들었는데 끝났어요. 마왕에 의해 막힌 대륙으로 가는 길, 용사섭은 섬의 목수에게 망치를 넘겨 다시금 대륙으로 가는 다리를 잇고 멋지게 마왕을 격파하였다. 망치 하나로 돌다리를 고치다니 어찌 보면 마왕보다도 무서운 목수였다. 다음 회 용사 30 지옥귀 마왕편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사건. 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대사를. 수고. 다음에도 잘해봐요. 방패를 착용하면 적으로부터의 크리티컬을 덜 맞게 되는 것이다. 르. 마침내 대륙으로 왔구나. 대체 이 앞에는 뭐가 있을지 기대돼. 이 앞에 숲에는 벌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3탄. 몇 탄까지 있는 거야, 이거? 용사 30. 3탄. 지옥귀의 마왕.
아까 파멸의 주문을 가르쳐주는 녀석이 있었구나. 나 귀는 좋으니까 확실히 들었다고. 좋아, 그러면 파멸의 주문을 체험해볼까? 큰일 났어. 가벼운 기분으로 파멸의 주문을 발동하는 마왕이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 마왕을 혼내죠. 파멸의 주문을 멈춰주지 않을래?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건 정확히 30초 걸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치우는 거야. 우선 그 마을로 가보자. 여기서 정보를 모아보자고. 근처 다리에는 위험한 몬스터가 있으니 조심해. 야, 너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용병을 하고 있어. 힘을 빌려줘도 되지만 조건이 있지. 천 골드만 주면 협력해주지. 그것이 무리라면 그러네. 실은 말이야, 그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 잘 모르겠어. 글쎄, 그녀가 기뻐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와준다면 협력해주도록 하지. 여긴 다 쓰레기들만 모여있네 그냥. 어? 그 영병씨가 동료가 되어준다면 든든하겠지. 아직 뭐 이거 사먹을 필요는 없겠지? 아, 용사가 30명이 아니라. 어, 여기 danger. 약초 하나 사고. 이 앞에 동굴에는 진귀한 다이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해. 다이아를 얻어야 되는구나. 배가 있다면 그 섬에 갈 텐데. 동굴. 아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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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되게 세다 얘. 쟤 되게 세. 깜짝 보고 용골드네. 깜짝 보고 공짜인데. 야, 잠깐만.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레벨을 더 올려야 되나? 레벨 4. 레벨 5. 레벨 6. 7까지만 하고 가자. 아, 그냥 가자. 시간이 없어. 오, 계속. 야, 9초. 8초. 야, 빠빠빠빠. 7초. 7초. 야, 6초. 5초. 야. 기도하기. 그래서 돈 쓰지 말고 가서 공짜 버거 먹자. 얍. 됐어. 마음보다 강해졌어. 끝났어 이제. 공짜 버거 하나 먹고 오늘은 돈은 필요 없어. 배불리 먹고 쉬어라. 크, 기분 좋은 점장님이래. 대박. 당신 예전에 부탁했던 물건은 가져준 것인가? 이것은 그녀가 기뻐할 것 같구나. 그래, 알겠어. 약속대로 힘을 빌려줄게. 용병이 동료가 되었다. 26초니까 한번 도전? 이거 뭐야? 펫코야키는 또 뭐야? 지역기 녀석에게 유해한 무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 여기 망은 기가 좋은 것만 자랑이래. 와, 배를 띄워달라고? 상관없지만 제대로 골드를 지불해. 200골드 어때? 배? 배가 있어야 되나 지금? 용사가 오고 같아요. 배를 띄워야 돼, 말아야 돼. 지금 19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기도하기엔 돈이 없는데? 아, 배를 띄워야 되는구나. 띄울 수밖에 없구나. 좋아, 확실히 200골드에 배를 띄워주지. 마을 밖으로 나가 배를 타면 저쪽 섬까지 데려다 준다. 근데 시간이 없는데? 돈도 없고? 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헐? 야, 여기서도 싸운다고? 야, 여기 가보자. 여기 뭐 있어? 크앙, 소드 뭐야?
야, 시간 없어. 마을 없냐? 마을? 아,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해냈어, 성공이야. 멸망이다. 멸망했어, 진짜. 아, 진짜 멸망하는구나. 제시도. 진짜. 야, 이거 제시도는 처음부터 제시도야? 헐. 말도 안 돼. 우와, 이거 진짜 잘해야겠다. 와. 빨리 레벨업을 해야 돼. 레벨업을 해야 돼. 4. 5. 6. 7까지만 하자. 7까지만. 아니 안 돼. 시간 없어. 기도하고 버거 먹고 나가서 7 됐고 여기서 싸우고 다이아 넣고 올라가서 얘 얻고 버거 먹고 여기서 약초 사고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기도하고 나가 이제 가. 아주 좋아. 배 띄우고 이 여기 들어가서 봐봐. 야, 시간 없어. 여기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됐어. 이제 가. 미친 듯이 가는 거야. 싸워 이제. 어라, 그거 위험하지 않아? 우와, 크앙수도 한 방이네. 이야, 대박. 퀘스트 완료. 아, 좋아요. 잠깐 기다려. 아, 여전해? 당신 덕분에 세계가 판매되지 않은 거지. 다음날에 이걸 가져가. 그가 기다리니까 이만 가볼게. 와, 야, 프로포즈 받아들인 거야? 역시 다이아, 대박. 그럼 이만이야. 용사섭은 용병의 방패를 손에 넣었다. 파멸의 지문을 시험삼아 사용해 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걸까? 그래도 파멸은 멈췄고 결과 올라이시야. 올라이시야 뭐야. 자, 3탄 엔딩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 길었습니다, 3탄은. 아, 너무 지루했죠. 아, 잠깐 쉬시고 30일 4탄 또 제가 빠른 예, 구매해 오겠습니다. 귀만 밝은 마왕을 물리쳤다. 용사섭은 다음의 대륙으로 움직였다. 아주 약간이지만 저 마왕에게 친근함을 느꼈던 용사섭이었던 것이었다. 다음의 용사 30, 동굴과 숲에서 계속. 오늘 하시는지 모르고 한 시간이 늦었네. 많이 진행되었네. 지금 게임을 3개나 엔딩을 봤어요.
근데 이 게임은 좀 제가 시리즈별로 좀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의욕이 넘쳐보도록. 근처에는 보석들이 많이 발견되지를. 배란이 좋네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 근처에는 강한 용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 4탄 제가 구매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몇 탄까지 있는 거야? 지금 요만큼 움직였으면 지금 이게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지도가. 공주 30, 마왕 30도 있던데? 용자 30, 4탄. 동굴과 숲. 짐은 벌레의 여왕이죠, 마왕이느니라. 인간들이여, 실컷 벌레벌레 하며 바보 취급하다니. 지금부터 짜증나는 너희들의 세계를 파멸시키겠다. 호호호. 붕. 용사 섭씨, 여기에도 마왕의 파멸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마왕은 벌레의 여왕이라고 해서 징그런 벌레를 조종하지. 마왕성으로 동굴을 통과하면 지름길이지만 물가를 따라가서 여기 다리를 건너가도 되겠네. 그리고 엄청난 정보가 있어. 어딘가에 벌레 퇴치 무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 무기를 발견한다면 편해질 게 틀림없으니까 부탁해, 용사섭씨. 벌레 여왕을 처치해라. 서쪽 텐트에서는 서쪽 텐트에 사는 나무꾼은 벌레가 싫어서 벌레를 한 방에 보내는 무기를 만든다던가. 서쪽 텐트 가죽 모자. 뭐, 나 100달러밖에 없었어? 나 뭐 있어 보인다. 장비 많이 착용했더니. 말을 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말 120골드인데 돈이 없네. 방패 120골드. 돈이 없구나. 서쪽에 사는 거시기는 어딨어?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쉽게 당한다고? 야, 나 돈이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0, 9, 8, 7, 6, 5. 들어가. 야, 여기! 아하하, 여기 여신상이 없잖아. 나 일부러 여기 앞에서 시간 때웠는데. 여신상이 없잖아. 야야야 저거. 야야야 잠깐만. 땡큐. 톡톡님 감사합니다. 비밀클럭 가입을 환영합니다. 우리 권민정님 감사합니다. 여신이 돈을 밝혀서 수혈 좀 해드려야겠네요. 5,000원 또 감사합니다. 아따, 여신이 돈을 밝혀서 수혈 좀 해드려야겠네요. 기은, 아, 고맙습니다. 야, 기도 100골드야 음이. 토스트 먹어야겠죠. 먹고 약초도 일단 하나 사야 되겠고. 아, 나무 방패 살 돈이 없네. 아, 잠깐, 나 방패 이거 좋은 건데 아닌가? 내 장비 어디서 보냐? 장비 볼 게 없나? 나가볼게요. 아, 저건가 보다. 서쪽에 사는 모시기가 여긴가 보다. 야, 왜 이렇게 쎄 얘네. 왜 이렇게 쎄. 어? 아, 여기 마왕성이었어? 안돼 안돼 안돼. 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조금만 더 시간 때우자. 방패사 방패사 좋아. 금연 6개월 성공했다고 기념품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부르면 서쪽에서는 그 뭐시기가 어딨지? 아, 말을 샀어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이 파리채라면 어떤 벌레라도 한 방이지. 그게 마왕이라도 말이야. 하지만 벌레 말고는 소용이 없으니까 싸울 상대를 잘 골라야지. 벌레 말고는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울 때? 기도를 한 번 더 해야겠지? 기도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지금 분위기가 말을 사야 돼, 말을. 말을 사고 나가서 오! 우후! 우후! 야! 말 샀는데! 말 샀는데! 진짜. 말은 마지막에 사야지.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 좀 레벨을 올리고 한 번만, 한 번만 더. 3, 2,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기도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아, 말을 먼저 사올 걸 그랬나? 어, 나 죽겠는데? 어서 오세요. 아, 안 죽는다. 아, 여기서 시간을 먼저. 시간을 먼저. 어, 야! 너무 여유 부렸어. 말은 한 번 사면 되나? 한 번만 사면 되나? 이게 쉬운 게임이 절대 아니었어. 진짜 쉬운 게임이 절대 아니었어. 말을 한번 먼저 사보자.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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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들어가. 안 돼. 여유 부리다 죽어 너. 토스트 먹고 기도하고 약초 사고. 아, 방패는 못 써내야지. 나가서 파리채 얻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오는 사이에 게임 종목이 달라졌다고요? 아니, 계속 이 게임이었어요. 계속 같은 게임이에요. 말을 진작에 먼저 살 거야. 이렇게 하고 13초, 12초, 11초, 10초, 9초, 8초, 7초, 6초. 됐어, 들어가. 그냥 들어가. 방패 사고 기도하고 토스트 먹고 가자. 이제 마왕 잡으러 가자. 이제 충분해.
오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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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볼래 했나? 이게 뭐야? 퀘스트 완료. 아니 이게 쉬운 거를 아 괜히. 어우 여행자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 마왕을 대체해줘서 고마워. 이건 소소하지만 답네요. 아니 야, 근데 그 파리채를 네가 만들었으면 네가 죽였어도 됐잖아. 그럼. 용사섭은 막대기를 손에 넣었다. 아, 나 방패 못 썼네. 응, 사실 나도 벌레는 조금 질색이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잘했어 용사섭씨. 네, 어서오세요. 역시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벌레를 무시할 순 없벌레. 그럼 어서 출발하자고. 아, 이번 편도 엔딩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 금메달 못 땄네. 지금 몇 탄 했냐 우리? 4탄 했죠? 이제 5탄 해야지. 벌레와 마왕을 벌레 보듯 못 지나고 또 세계를 구한 용사섭. 캐러밴을 이끌고 다음 싸움터로 떠나는 것이었다. 다음은 대체 어떤 마왕이 용사섭을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의 용사 30, 숲을 지키는 자, 세실리아 편, 기대해주세요. So, 다음에도 이렇게만 갑시다. 파리채가 있으면 어떤 벌레 괴물도 한방이 되는 것이다. 숲은 멋지니까 모두가 지켜야 해. 이 앞에 숲은 꽃가루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워낙 심해서 견디기 꽤 힘들다고 하네요. 꽃가루. 아, 이게 빨리 깨면 빨리 깰수록 뭐 주나? 어? 뭐야? 뭐가 뭐를 딴짓거리 잃어버린 것 뭐가 있나봐. 또 부퀘스트 뭐가 있나봐요. 벌레러브 동굴러브. 동굴러브는 했는데 벌레러브를 못했네. 아, 중요치 않아. 용사 30, 5탄 맞자네. 숲의 파수꾼 세실리아. 드디어 파멸의 주문을 외웠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태운다. 나는 불의 마왕 요가퍼. 이 숲을 불태우고 세계를 멸망시켜주지. 어머 큰일. 또 마왕이 파멸의 주문을 외워버렸어. 마왕성으로는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기다려. 숲의 근처에서 불이 나고 있네. 어쩌면 이 숲에 화재가 난 게 아닐까?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화재가 나는 것도 좀 분위기 파악해가면서 해야지. 그래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잖아. 둘 다 해결해봐 용사섭씨. 화재를 막고 마왕을 쓰러뜨려라. 바가지 투고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약초 살 필요는 없어 지금은. 왜 이렇게 세냐 애들? 이렇게 세다고? 북적통굴했는 악동이 숲에 불을 냈어요. 숲이 우리들의 숲이. 저는 악동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었답니다. 졌다. 우리들은 진 게야. 부탁드립니다. 그 악동을 막아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하네. 나도 부탁하네. 돌도끼 하나 사줘야겠지. 19초 남았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하고 가야겠다 좀. 숲이 저렇게 막 불타? 그렇게까지? 들어가. 들어가고 스튜 사고 기도하고 올라가. 후에취! 역시나 꽃가루는 힘들어. 역시 꽃가루 날리기 전에 숲을 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에? 뭐야 난? 난 지금 꽃가루가 날리는 숲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뭐야? 날 막으러 왔다고? 재밌네. 이제 이 제드님이 너 따위에게 질 것 같냐? 응, 저. 후에취! 빌어먹을 코가기만 멈추면 너 따위는 원컴인데. 알겠냐? 악동 3인조는 절대로 내 놈을 잊지 않겠다. 기억해두라고. 에취! 숲의 화재를 막았다. 왕보다 강해졌다. 12, 11. 그냥 가도 될 뻔했는데? 이 정도면? 굳이 또 한 번 더 안 하고? 고마워요. 덕분에 숲은 무사해요. 작은 단내로 당신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세실리아. 전투에서의 원어라면 맡겨주세요. 세실리아가 동료가 되었다. 기도하고 이제 쭉 가. 끝났어 이제. 그 자식 실패한 건가? 그렇다면 내 놈을 불태워주지. 오호, 그 놈을 못 지르다니. 지금의 놈 최고로 불타오르고 있군. 퀘스트 완료. 아 근데 짧은데 힘들다. 나 왜 힘드냐?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의 숲은 살아났습니다. 계속 당신과 동행하고 싶지만 나는 숲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언젠가 그대가 강한 마음과 싸울 때가 오면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례할게요. 또 만나요. 이봐! 마왕을 쓰러뜨려줘서 고마워. 마왕도 이제 사라졌으니 다시 안심하고 나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네. 이건 담내 일세, 받아두게. 숲의 나무로 제작한 갑옷 일세. 용사사분 통나무 갑옷을 손에 넣었다. 저거 그냥 저거 통 아니야? 통나무 통 아니야? 근데 이건 더빙 안 하면 재미없잖아. 용사섭씨 이번에는 꽤 했는걸? 마음도 잡고 숲의 화재도 막아내고 그리고 귀여운 여자의 호감도 얻고 이대로라면 곧 세계를 구하는 때가 금방 오겠는걸? 용사섭씨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거의 딱 한 시간 됐나? 와 잠깐 쉬겠습니다. 물 좀 더 오고. 아 저기는 예고편은 봐야지. 예고편 보고 화염으로부터 위기의 숲을 구해낸 용사섭은 벽정 끝에 마왕 요가풀을 쓰러뜨렸다. 세실리아라는 귀여운 아가씨의 힘도 빌려 좀 헤헤거리며 다음 싸움터로 나아가는 용사섭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마의 숲을 뚫고 편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빨리 깨시는 거 처음 봐요. 헤매지도 않으시고. 야! 잠깐 쉴게요. 5분만.